북청 물장수. 연우야, 학교 늦었다. 세수 빨리 하고 나와서 밥 먹어. 아, 네. 에? 아니, 연우야, 수돗물을 틀어놓고 닦으면 어떡해? 왜요? 양치를 할 때는 수돗물을 잠가 놔야지. 왜 잠궈요? 수돗물이 낭비가 되잖여. 이 정도 쏟아지는 물이 낭비라고요? 물은 소중한 기여.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 물을 아껴야 혀. 네. 연우야, 넌 어려운 시절을 몰라서 그리야. 아빠 어렸을 적엔 물이 귀에 물찌개를 치고 나르기도 했었지. 왜 물이 안 나오는겨? 아침밥 지어야 하는데. 금실아, 은실아, 작은 오빠 깨서 나오라고 혀라. 야! 은주는 천사여. 얼굴도 천사고 마음씨도 천사여. 수령아, 우유 줄까? 아, 뭐야? 우유를 준다고? 아, 나 우유값 없는디. 그냥 줄게. 그냥? 아, 역시 마음씨가 고와. 그 대신 지금 내가 짜증이 나거든? 좀 엎드려 볼까? 엎드리라고? 아이고, 그려. 은주띠 마음대로 혀. 난 죽은 목숨이게. 뭐라? 언니가 얼른 일어나냐? 아이고, 아침부터 잠 못 자게 난리야. 언니가 오빠 불러오냐? 왜? 뭐야? 아, 언니가 부르면 냉큼 울 것이지 뭐 하는겨, 시바. 아니, 뭔 일이래요? 물이 안 나오니까 네가 우물에 가서 물 좀 길러와야 쓰겄다. 아, 네! 아, 지금 학교 가야 되는데요! 아, 지금 학교가 문제요? 밥 안 먹을겨? 밥은 먹어야지. 그러니까 싸게 댕겨와. 근데 성은 뭐하고 나만 가요? 아이, 쉿! 조용히 못이야? 너그 성은 어젯밤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잤단 말이오. 조금 더 자게, 그냥 내비 두자. 야! 오빠 쌤통이다! 아, 얼른 안 갔다 올겨! 야, 알았슈! 엄니는 꼭 힘든 거 나만 시켜! 어이, 꼬맹이! 뭐? 꼬맹이? 너? 어디 가냐? 남이야! 뭐 어디 가든! 깡통은 또 뭐야? 너 꼬맹이 소리 그만 혀라! 어? 그래, 줄게. 뭐 어렵다고. 어이, 북청물장수! 그렇게 많이 담다가는 너한텐 좀 무리겠는걸? 조금씩 담아서 나르는 게 어떠냐, 어? 남의 걱정하지 마라! 그럼 내가 좀 들여다 줄까? 천만의 말씀, 주고 보라구! 저리 비켜봐, 어? 아니, 저는 뭘 먹었길래 입이 저렇게 싸냐?
어이, 북청물장수! 아유, 내가 왜 북청물장수야? 물을 나르니까 북청물장수지. 아니야! 꼬맹이, 학교에서 보자. 그만하지 말랬지! 야! 아, 왜? 고마워. 천만에. 야이야, 덤벼! 야, 너희들 청소 안 할 거야? 그만 안 둬! 아, 누구 마음대로? 너 진짜 까불래? 그 쬐그만 게 덤벼! 소룡이가 다치면 안 되는데. 누가 좀 말려. 아유, 이거 진짜 그만. 선장님 오신다. 어딜 잡아. 너희들 청소는 다 했냐? 네. 물론이구만요. 깨끗하게 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다 했으면 돌아가도 좋다. 물 봐. 너야말로 뭘 노려봐. 하던 승부는 내야지. 당연히. 야! 소령아 힘내. 내일 달걀 삶아서 갖다 줄게. 몰라. 은주야. 왜? 이거 다음 편 언제 나오는 겨? 벌써 다 봤어? 내일 나올 텐데. 그래야. 그럼 다른 거 봐야겠네. 야, 북청물장수 언제 왔냐? 뭐야? 북청물장수? 그게 무슨 말이오? 은주가 됐는데 북청물장수라니. 그 소리 하지 말랬지? 물 나르는 사람을 북청물장수라고 하는 게 뭐 잘못됐냐? 아, 집에 물이 안 나왔구나. 나도 우물에서 물 길러서 나른 적이 있는데. 나도. 근데 북청물장수라니 엄청 재미진 별명인데. 그러게. 은지가 보고 있는데. 잠자, 잠자. 소룡아, 배고픈데 집에 안 갈껴? 갈껴. 해교댕겨하시오. 소룡이 이 녀석 물 길어 오기 싫으니까 늦게 오는 것이 분명하구먼. 지가 길어올게요. 안 돼야. 네가 무슨 기운이 있겠어. 공부하느라고 힘 다 빠졌을 텐데. 괜찮아요. 아휴, 소령이 오면 시킬 테니까 넌 들어가서 공부나 혀. 소령이는 좀만여도 기운이 넘칠 게 괜찮여. 아, 놀기만 하는 놈인데 뭐. 소령이 이 녀석 들어오기만 해봐. 혼쭐 내줄게 그냥. 아이고 정말. 넌 또 왜 왔니? 그냥. 너 엄마한테 혼났지? 아니요. 만화 더 볼 거야? 돈이 하나도 없는데 외상은 안 되냐? 돈이 없다고? 안 돼. 우리 엄마가 외상은 주지 말라고 했거든. 아유, 힘들어. 와룡아, 잘 들어. 흘리지 않게. 잘 든다고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심했구먼. 소령이 그 어린 것이 이걸 어떻게 들었을꼬. 집에 들어오면 계란 후라이라도 해줘야겠어. 언니!
아니, 언니. 언니 제가 잘못했슈. 몰라내기 싫어서 만화가 개인상슈. 아유, 아니요. 엄마가 너무 안겨. 이렇게 힘든 것을 너한테만 시키다니. 그때는 물이 그렇게 귀했어요? 그럼 물이 안 나오면 우물에 가서 길어와야 했으니까. 아빠 근데요, 덕배 아저씨가 아빠를 북청 물장수라고 불렀잖아요. 북청 물장수가 무슨 뜻이에요? 그 시절 물을 팔던 사람 중에 함경도의 북청이라는 지방에서 온 사람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북청 물장수라고 불렀단다. 그렇구나. 연우야, 이제 물이 소중한지 알겠지? 그러니까 물은 아껴 써야 하는 거야. 그럼 세수도 양치질도 안 하면 더 아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야? 너 또 세수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아이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아유 얘가 정말. 아르바이트. 아, 사줘요 엄마. 사주세요 제발. 안 돼. 사주세요. 그럼 저희가 오늘 방 청소 다 할게요. 여보, 아이 애들이 뭘 사달라는 거예요? 아, 글쎄, 새로 나온 게임기 사달라고 저렇게 떼를 쓰지 뭐예요? 응? 전에 사준 게임기는 어쩌고? 그게요. 그게 나만 낫겠어요? 진작에 망가뜨렸지. 아이 저런. 글쎄 절대 안 돼. 너희들 또 게임기 사주면 맨날 게임만 하고 공부는 안 할 거잖아. 공부도 할게요. 사줘요. 안 돼. 알았어요. 내가 직접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새로 나온 게임기 꼭 살 거예요. 뭐야? 어린 네가 무슨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그래? 뭐 피자집 배달도 할 수 있고 전단지를 붙이든지 하면 되죠 뭐. 배달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너 오토바이 못 타잖아. 전단지 붙이는 것도 넌 작아서 못 붙여. 네? 그래도 어쨌든 아르바이트 꼭 할 거예요. 나도 오빠처럼 아르바이트 할 거야. 연우야, 아빠도 어렸을 적에 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그때는 지금과 달리 우유나 연탄을 배달했었지. 할머니 일어나셔요. 할머니. 아저씨. 아유, 할머니 태권도 가르쳐줘요. 시간이어요. 나 10원 안 주면 안 가르쳐줘. 그럴 줄 알고 여기 10원 갖고 왔슈. 와, 왜 돈이야? 돈이야? 춤추러 갈게요. 할머니 오늘은 뭐를 가르쳐 줄 거예요? 오늘은 탈춤을 출 거예요. 아저씨 날 따라 여봐. 쏠쏘. 할머니 태권도 가르쳐줘야죠. 태권도 알았어. 그럼 따라 여봐. 앞차기. 야야. 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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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다가 이제 와시 영감. 휴전선에서 헤어지고 이게 몇 년 만이요. 아이고. 할머니 또 정신이 흐려지신 거예요. 유 속상해. 참. 태권도 회비가 800원이 나왔는데 그 돈을 어떻게 준비해? 여기서 포기할 소린기가 아니지. 내가 직접 돈 벌면 될 거 아니야? 응? 소령아 웬일이야?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일자리 좀 없냐? 뭐? 일자리?
내가 돈이 좀 필요해서. 그건 좀 곤란이요. 그렇잖아도 장사가 잘 안 되어서 어른니가 맨날 난리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야, 이거 온 김에 만두 좀 먹고 가야겠다. 만두 좀 가져와봐. 알겠어. 천천히. 아유, 잘 먹었다. 그럼 간다. 야, 만두 값은? 그건 외상으로 혀. 뭐? 아, 그건 좀 곤란한데. 야, 내가 떼먹을 것 같아서 그래. 반장을 못 믿는 거야. 아유, 그런 게 아니고. 아, 딴 녀석이 만두 갖고 돈을 안 내냐? 너야? 생긴 건 꼭 차돌멩이처럼 생겨갖고 왜 만두값을 안 내는 거여? 만두처럼 확 비벼줄까? 잘못했슈, 아줌니. 자, 돈 내. 지금은 돈이 없는데요. 뭐여? 돈도 없는 녀석이 만두를 먹어? 무릎 꿇고 손 들어! 아이고, 야! 발 아파 죽겠네. 쌤통이다. 저 아줌니 지가 잘못 줬슈. 그만 팔 내려. 만두기 친구랑 봐줄 테니까 내일까지 만두값 갖고 와. 알거냐? 야! 우유 배달. 아, 저기서 돈을 보면 되겠구만. 우유도 실컷 먹고 말이야. 에? 우유 배달을 하고 싶다고? 야, 우유 몰래 먹으면 안 된다. 야, 알겠슈. 야, 그럼 내일 새벽에 일찍. 야, 드디어 내일부터는 돈 버는 거야. 아유, 벌써 새벽이네. 아유, 빨리 우유 배달하러 가야 되는지. 아유, 또 지금 마시오. 어, 왔냐? 조금 더 늦었으면 쫓아내려고 했다. 자전거 탈 줄 알지? 네, 자전거요? 아유, 못 타는지. 주말하면 잔소리지. 잘 타요. 다녀올게요. 조심해라, 조심해. 조심이야! 이런데 우유 있니? 깨진 우유값 변상할 돈 있냐? 없는지요. 뭐라고 없어? 죄송해요. 특별히 봐줄 테니까 내일까지 깨진 우유값 갖고 와. 야, 만두값에 우유값을 어떻게 만든단 말이야. 태권도 배우려다가 빚만 떠졌네. 저건 뭐야? 연탄 나르기? 에이야, 힘들 텐데. 자신 있슈. 맡겨만 줘요. 너 지게 질 줄은 아냐? 안 줘봤는지. 자신 있슈. 알았다. 그럼 한번 해봐라. 고마워요. 아이고, 힘들어. 아, 그러니까 벽돌집이 있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면은 그 양철지붕이 있는데 거기서 쭉 걸어가면은 감나무집이 있거든. 그 집에서 왼쪽을 휙 돌아볼라 치면은 그... 아, 저건 우리 집이잖여. 어떡하지? 여기서 돌아갈 수도 없는지. 얼굴에 연탄이라도 묻혀야겠네. 연탄이요. 꽁 취급도 말았구만. 어째 이렇게 늦게 갖고 온디야? 죄송해요. 어디에 드릴 값이요? 아, 저짝 복해다. 다 드렸구먼요. 연탄 값은요? 연탄 값은 내일 줄 테니까 사장님한테 그렇게 얘기야. 야, 소량. 아니, 뭐여?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더니 너 소량이야? 아이고, 언니. 아이고, 태권도 배우고 싶은데. 할머니는 정신이 자꾸 흐려지셔서 어떻게 배우겠지요?
그랜디 베이비가 800원이 나온대요. 그래서 와서 보려고 그랬슈. 그러다가 만두값도 만두값 어서 내놔. 병도 작게도 병세게 줘요. 아, 지정하게 됐구먼요. 여기 우리 애가 깬 우유값이어요. 아유, 그럴 수 있죠. 죄송은. 아, 죄송하게 되었구먼요. 아유, 친구끼리 그럴 수도 있지요. 어머니 죄송해요. 여기 만두 좀 주세요. 아, 예. 천천히 먹어. 알았슈. 여기 만두값이요. 아유, 고마워요. 인자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겄어? 응? 야, 아버지는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껏은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온 거요. 그랑께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 잘 알겄슈. 소룡아. 야, 그렇게 태권도가 배우고 싶은겨? 응? 그럼요. 그럼 내일부터 태권도장 보내줄 테니까 댕겨봐. 진짜요? 그럼. 회비가 800원이나 하는디. 아이, 웜니가 삭바느질 좀 더 하지 뭐. 고마워요, 웜니. 태권도장 나가는 거 아버지한테 절대 비밀이야, 알겠지? 아저씨, 우리 엄마 최고야. 뭐요? 녀석들 참. 그렇게 좋냐? 신난다. 그렇게 쉬어서 아빠는 태권도장에 다니게 되었단다. 나도 연탄 배달이나 해볼까? 뭐? 이 아파트엔 도시가스가 있지 연탄은 없어. 어디서 연탄 배달을 한다는 거야? 아이, 그런가? 그럼 우유 배달을 하면 되죠 뭐. 아이고, 넌 어려서 받아주지도 않아. 그럼 나는 아빠처럼 신문 배달을 해볼게요, 엄마. 그건 고은이 너도 마찬가지야. 아르바이트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너희들 이제 아르바이트로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지? 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게임기도 얼마나 소중한지도 생각해보고. 네, 잘 알겠습니다. 게임만 하지 말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네, 공부도 열심히.